자, 셰퍼에서 나온 만년필, 아이콘 만년필입니다. 셰퍼. 일단 케이스가 셰퍼라고 써있지만 크로스 케이스하고 똑같아요. 크로스와 형제가 된 후로 크로스 케이스를 적용한 모습입니다. 만년필은, 오, 만년필. 아, 여기 파우치 있지. 만년필이, 첫인상이 이래요, 아이콘은. 자, 펜로그.kr에서 구매하시면 이렇게 휴대용 파우치를 드립니다. 자, 보시면, 약간 다스베이더 느낌도 나고, 약간 레가시? 셰퍼의 이제 고급 만년필 느낌을 최대한 담고 있는데,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일단은, 만년필 자체는 처음 봤을 때, 아마 이거 구매하시고 나서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하고 똑같은 느낌일 거예요. 보면, 어? 야,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 오고요. 처음에 필기하면, 어, 이거 뭐지? 하다가, 이틀, 3일 정도 됐을 때, 오, 이거 이제 익숙해져서, 아, 이거 나, 괜찮은 만년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당황했어요. 자, 일단 케이스 열어보시면, 설명서 들어있습니다. 자, 평생 보증이죠, 펜초. 그리고, 시장 커머스 AS입니다. 그리고, 카트리지 2알 들어있고요. 컨버터는 바디 안에 들어있어요. 자, 만년필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 설명을. 일단은 써보니까 좋아요. 자, 바디 상당히 무겁습니다. 한 45g 정도 되려나요? 45? 40? 47? 45? 무거운 만년필이고, 보통 레진 만년필이 한 두세 배 정도 되죠. 그리고 디자인이 약간 2000년대 초반 명품 스타일의 약간 그런 디자인이라 고급스러워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만년필이고, 좋아요. 근데 이제 가격은 이게 10만원이 안 되죠. 그리고 후드닙이에요. 후드닙인데 약간 하이힐처럼 이제 뾰족한 그 펜촉이기 때문에 펜촉이 작아지면 작아진 만큼 필감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셰퍼 필감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약간 그 필감, 좋은 향상된 필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말고 SF300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콘 시리즈는 새로 발매한 만큼 약간 힐을 신고 걷는 느낌의 아슬아슬함이 있는데 미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종이를 타진 않아요. 그냥 아무 종이나 써주시면 돼요. 고급 종이에다가 쓰시는 게 오히려 필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디자인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똑딱거리는 거 들리세요? 결합력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 이틀 써봤어요. 그리고 펜촉을 잡아주는 그립부 딱 보시면은 이게 레드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 때문에 후드닙의 단점이 어디로 써야 될지 이 위치 찾기인데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제 쓰실 때 이 매력적인 게 쓰면서 점점 이거 잡아줘요. 제가 일단 설명드리면 펜촉이 이렇게 있어요. 펜촉이. 그리고 밑에 이 부분에 플라스틱 부분이 돼 있는 그 피드 부분이 있는데 요거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정하고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처음에 사용하실 때 후드닙이 얇잖아요. 얇게 나오기 때문에 요게 종이하고 요 면에서 어색하게 약간 긁히는 맛이 있습니다. 근데 쓰시다 보면 얘가 알아서 잡아줘요. 아, 이 주인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펜을 쓰는구나 라는 걸 잡아줘요. 그래서 쓰시다 보면 점점 이제 자리 잡게 될 거예요, 펜이. 그래서 이 펜은 사용하신 분이 그냥 그대로 쓰셔야 되지 다른 분한테 뭐 한번 써봐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잠깐 쓰다가 쓰고 이러면 안 돼요. 길들이는 만큼 길들인 분이 계속 쓰시는 만년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버터가 열어보시면 이렇게 주입되어 있는데 간단히 얹혀져 있는 방향이 아니고요. 깊숙이 삽입되는 방향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 셰퍼 컨버터예요. 잉크는 물론 저는 세일러 시키오리 오쿠야마 잉크를 넣었어요. 와, 어디 갔지? 일단 그래서 이렇게 잠가주시면 되고 뭐 특별할 거 없습니다. 후드닙이고 펜촉이 얇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처음에 파카 51이랑 경쟁하는 모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파카 51하고 경쟁하는 모델이 아니고 이거는 일본 만년필하고 경쟁하는 모델이에요. 필감 자체의 첫 느낌은 약간 프로시언 느낌도 약간 나면서 세일러의 그 MF촉 느낌도 약간 담겨져 있고 미묘합니다. 그 약간 그 셰퍼 SF300이나 100의 시리즈에 그 뻘로 들어가는 그런 깊은 필감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약간 후드닙이라고 하니까 좀 뭔가 날카로운 느낌이 좀 있는데
좀 복잡해, 미묘해요, 필감 자체가. 그래서 뭐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얇은 만큼 장시간 쓰기에는 손의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부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고시생 공부하는 분들, 그리고 필기량이 많은 분들은 주로 이 펜보다는 처음 구매하실 때는 무조건 세일러 만년필이나 아니면 플래티넘 만년필, 그리고 펠리칸의 M200 시리즈 이런 걸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건 그냥 만년필 3개 이상 있으신 분들이 하나 정도는 후드닙을 써보는 게 어떨까 할 때 선택하는 게 괜찮습니다. 펜촉의 굵기는 글씨가 일본 만년필의 F 정도로 나오다가 점점 흐름이 트이면서 F 이상의 굵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얇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F촉을 쓰고 있는데, 아, M촉 썼으면은 아마 조금 더 굵어지는 느낌 때문에 오히려 잘 안 쓰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M촉, 그러니까 유럽 기준의 EF보다 조금 더 얇은 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M촉이요? 근데 M촉 이상을 쓰고 싶으신 분은 이거 아이콘 쓰지 마시고 그냥 파카 50을 쓰시면 돼요. 이거는 주로 새 필 쓰던 분들이 한 번씩 써볼 만한 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얇게 나와요. 그리고 재밌고 경쾌하고 가성비가 좋아요. 역시 가성비의 셰퍼. 그래서 뭐 컬러는 여러 가지 나와 있으니까요. 상당히 안타까운 게 그린 컬러가 안 들어왔다는 게 안타깝고, 이게 지금 블루, 크롬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얘네들이 크로스의 그 바디감을 가지고 발매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크로스 시그니처잖아요. 레드. 볼펜 보여드릴게요, 볼펜. 레드는 크로스하고 셰퍼가 원래 그 페라리 시리즈로 유명한 레드였는데, 그 레드 컬러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역시나 거기서 다운 컬러에서 약간 변형된 만큼 섹시한 빨간색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볼펜이, 아, 로스 크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롬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이게 레드하고 크롬은 한번 볼만해요. 보시면 반짝반짝하죠? 좋습니다. 크롬은. 일단 셰퍼는, 크로스하고 셰퍼가 볼펜은 좋아요. 뭐, 보시면, 저는 살짝 기대했던 게, 케이스가 셰퍼, 그 크로스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기대했던 게, 야, 이거 크로스 심 들어있는 거 아니야? 열었는데, 아쉽게도, 그냥 셰퍼 심입니다. 근데 셰퍼에 T심이 들어있어요. 이게 K심이 들어있으면 일반 셰퍼 전용인데, T심이 들어있다는 거는 국제공용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파카 볼펜심까지 가능하다는 건데, 파카 볼펜심 쓸 거면 요거 안 쓰죠. 요거 K심을 계속 써주시는 게 좋고, K심 아니면 크로스에서 나오는 프랭클린 코비 시리즈의 그 볼펜심이 저렴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 그것만 쓰시는 분들은 그것만 써요. 그래서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볼펜은, 일단 볼펜도 커요. 무겁고 커요. 그래서 기존에 셰퍼 볼펜들이 약간 뚱뚱한 면이 있는데, 요것도 약간 뚱뚱한 볼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립감도 괜찮고 필감도 좋아요. 볼펜은 일단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만년필이 기준이니까, 만년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똑같이 러스크롬이랑 빨간색도 나와요. 이 만년필도. 일단은 만년필은 일단 필감은 길들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 중국 생산이라는 거. 저는 이제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앞으로 미국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 생산이 가장 걸립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생산한 것 치고는 퀄리티가 상당해요. 그리고 무겁다는 거? 뭐 후드닙이 다 그렇듯이 뭐 장시간 필기용이나 아니면 데일리 만년필로 나온 건 아니라는 거. 근데 이제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일단은 뭐 구매 지수는 거의 뭐 5점 만점에 한 4.3? 4? 이 정도는 줄만해요. 상당히 괜찮은 만년필입니다. 그래서 아이콘 시리즈 이후로 발매되는 이런 바디에 후드닙이 아닌 큰 펜촉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셰퍼 만년필은 구매할 것 같아요. 셰퍼 만년필이 예전에 뭐 굉장했죠. 뭘로 비교하면 될까요, 이걸? 아, 마이클 잭슨으로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이 굉장했다, 뭐 팝의 황제였다, 만년필에서는 거의 뭐 엄청난 급이었는데, 요즘 어린 세대들한테 마이클 잭슨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정도로 뭐 셰퍼 만년필이 득보잡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좋은 브랜드였는데 지금 많이 죽어버렸죠. 그래도 펜촉 자체, 만년필 자체는 지금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그 OEM으로 펜촉 끼워서 그냥 판매하는 그런 회사들은 거의 뭐 쉐퍼에는 아직도 상대가 안될 정도로 쉐퍼의 만년필 자체는 상당히 퀄리티가 좋고 괜찮습니다. 근데 단 만년필은 무조건 3개 이상 있는 분들만 쉐퍼 만년필을 구매하세요. 왜냐면 처음에 쓰시기에는 조금 뭐랄까 이 깊이감을 알기에는 다른 만년필을 거쳐서 오시는 게더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길들여 보세요, 한번.